네, 감독님. 갈 길 바쁜 삼성생명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어요. 아, 예. 뭐, 저 KB하고 지금 삼성하고 플레이오프 지금 순위 다툼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해야 되니까,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준 것 같습니다, 오늘. KDB 생명과의 지난 두 경기도 1점차 박빙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경기도 4쿼터까지 정말 승부의 향방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KDB 생명과는 치열한 경기를 자꾸 치르는 걸까요? 글쎄요. 뭐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보험업계 이제 라이벌이다 보니까 뭐 선수들이 전부 다 한번 이기자는 마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뭐 하여튼 열심히 뛰었습니다. 오늘 선수들. 예. 오늘 경기 전에 신정자 선수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사실 그래서 선발에서도 제외를 했었는데 1쿼터 중반부터 투입을 했어요. 아, 오늘 사실 정자를 안 띄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무릎이 굉장히 아파가지고 어제까지 사실 운동도 못했고 오늘 오전도 사실 운동을 못했어요. 그래서 선발 라인에서 오늘 제외를 시키려고 했었는데 뭐 조금이라도 좀 뛰어보겠다. 그래서 뛰우긴 했는데 미안하죠. 네, 신정자 선수가 오늘 초원을 좀 발휘해서 늦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신정자 선수 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정말 멋졌는데요. 또 신정자 선수 컨디션도 좋지 않았지만 이경원 선수는 아예 오늘 경기 출전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 빈자리를 메웠던 젊은 선수들의 활약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우리 박희련 선수나 이제 우리 김시현 선수가 오늘 좀 활발하게 좀 해준 것 같고 뭐 언니가 빠졌다고 해서 또 저 뭐 너무 힘든 경기를 하면 안 되니까 오늘 저 김시현 선수나 우리 박희련 선수가 활발하게 많이 움직였던 게 오늘 좀 승리 요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젊은 선수들의 활약을 보면서 또 팬들은 내년 시즌에 더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감독님도 이렇게 여러 선수를 기용하면서 내년 시즌에 대한 구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저희가 드시 부족해가지고 막판에 이제 무너지는 경기를 좀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더 훈련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 경기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구리 KDB 생명 안세환 감독 만나봤습니다. 네, 구리 KDB 생명 김시훈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 정말 끝까지 치열했습니다. 어땠나요? 전 그냥 경원 언니가 아프셔서 그냥 제가 혜련 언니가 먼저 들어가니까 저는 그 혜련 언니 백업으로 들어가서 수비만 하자는 생각으로만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기회를 이렇게 많이 주셔가지고 계속 긴장하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긴장을 했는데 오늘 어쩜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0분이 가까이 되는 경기 출전 시간을 부여받았었는데 본인 활약이 만족스러웠나요? 저는 정신없이 그냥 막 따라다니기 바빴고 막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경은 선수도 나오지 못했고 또 신정자 선수도 제 컨디션은 아니었잖아요. 이럴 때 좀 특별히 마음가짐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어떤지요? 저는 그냥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그냥 그 백업으로서 들어가서 수비만 진짜 잘하자는 생각으로만 해가지고 항상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신인이잖아요. 프로 무대 지금까지 좀 겪어보니까 어떤가요? 역시 아마랑 많이 다르다고 생각 들고요. 좀 더 몸을 빨리 만들어야 게임을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특히 다르게 느끼고 있어요? 힘이랑 스피드랑 이런 게 다 고등학교 때 하던 플레이는 역시 프로 와서는 안 된다고 연습하면서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세 경기 남았는데요. 또 신인이기 때문에 보여주고 싶은 모습도 많을 것 같고 또 목표도 있을 것 같은데 남은 경기 팬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남은 경기도 이렇게 잠깐씩 들어가면 제가 뭐 하려고 안 하고 열심히 뛰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남은 경기에서도 김시훈 선수 활약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KDB 생명 김시훈 선수 만나봤습니다. My Sports Channel, Sport TV.